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는 이래요. 착오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은 뭐죠? 거짓말인데 지금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한 건 실수한 거죠. 잘못 말한 거죠.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유효해요.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이 착오 부분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법조문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구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나와있죠. 의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2번 착오의 태양에서 나와있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 요 전 단계로서 뭐가 있냐면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죠. 일정한 동기가 있으면 의사가 형성되고요.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요. 땅을 열심히 보러 다녀보니까 개똥이 땅이 좋아 보여요. 아, 내가 개똥이 땅을 사야지. 뭐가요? 의사가 형성된 거죠. 그걸 개똥이를 만나가지고 네 땅 나한테 팔아라. 뭐 했죠? 표시를 했죠.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세 단계 중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는 제일 쉬운 뭐부터 나오냐면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와 있고요. 182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제가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과정에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뭐만 잘못됐죠? 표시만 잘못됐으니까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죠? 오담이라고 합니다. 잘못 말했다. 그 다음에 제가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삐 쓰는 바람에 만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쓴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해가지고 내용의 착오가 있는데 교재에도 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표시는 정확히 됐어요. 다만 그 의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시 자체가 잘못됐으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인데 표시는 정확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달러 하면 뭘 생각해요? 미국 달러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 US 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짓다리는 홍콩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죠?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내용의 차원 거죠. 이해되시나요? 더 쉬운 얘기하면 제가 친구한테 야 인마 잘 먹고 잘 살아 자식아 그랬어요. 그죠? 했더니 그럼 이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 뒤지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어떻게 해요? 고마워 꼭 잘 먹고 잘 살게 얘기한다면 정확히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예요? 잘못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내용의 착오죠. 그 몇 년 전에 3-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죠. 근데 이 양반이 말이 좀 어눌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국 갔다 귀국을 하시는데 기자가 돌발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거기서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막 난리난 거죠. 뭐 건방지다 무슨 낙제점이 아니라는 말은 들게 못했다는 뜻 아니냐 막 해가지고 막 난리났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뭐죠? 삼성그룹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특이한 어법인데 낙제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더럽게 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럭저럭 잘했다는 뜻이다 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표시가 됐지만 청와대에서는 뭐라고요? 더럽게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는 의미라면 표시가 정확히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열심히 떠들었지만 실제로 이거는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동계착오예요. 동계착오. 판례도 99%가 다 뭐예요? 동계착오예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전원주택을 지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원주택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 집에 살아가지고는 집 짓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가 잘못된 거죠? 동기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7-8년 전에 갑자기 막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라는 막 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도 이제 금산에도 제가 땅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막 땅을 보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냐면 뭐 좋은 땅, 뭐 경치 좋은 땅 이런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요구 사항은 좀 남양이면 좋겠다, 그죠? 남양이어야지 해가 잘 들어온 거죠. 남양이고 그 다음에 얕음하고 언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죠? 집을 지면 이제 시야가 좀 좋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입니다. 경치가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남양이고 얕음하고 언덕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게요 무덤 입자고 똑같죠. 무덤. 그잖아요. 무덤이 뭐예요? 보통 양지 바른 곳이고 얕음막한 언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고 가보면은 꼭 옆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제가 그 보다시피 겁이 되게 많게 되잖아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다녀보니까 여러분 느끼시, 보세요. 근사한 전원주택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꼭 옆에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그 무덤 없는 땅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약간 집질만한 곳이다 싶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제가 그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 금산 입구, 그 금산 읍내 들어가 입구에 그 705층 있죠. 그죠?
705층 옆에 땅이 좋은 게 낫대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갈 때는 이제 뭐예요? 그분들 차를 얻어 타고 계죠, 그죠? 가가지고 갔더니, 땅도 좋고, 뭐, 내용 반듯하고, 그죠? 앞에 또 그쪽이 또 논이어서 이렇게 시야도 넓고, 제가 원하는 야트막한 언덕이고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삽시다. 네, 사는데, 가격도 싸고, 이번 주말에 계약 씁시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흐뭇한 거예요. 제가 막 이제 야 좋은 땅을 사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지금 우리 야간만 하지만 오전 수업하고 야간 수업 중간에 시간이 비거비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차 몰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갈 때는 못 느꼈는데 제가 차를 직접 몰고 가니까 제가 사고자 하는 땅 뒤편에 무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완전히 그 공동묘지 수준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이렇게 못 느끼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여기다 집을 지어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묘지기지 같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사겠다 그러거든요. 이런 거다 뭐예요? 동계차고죠, 그죠? 동계차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어요. 근데 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더라.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차고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법 등의 제한 때문에 거기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차고예요? 동계차고죠. 개념 아시겠죠, 그죠? 우리 판례 중에서 가장 재밌는 동계차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시골 장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염소를 팔고 있단 말이죠. 염소를 보니까 한 놈이 저처럼 배가 불렁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신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거 하면 1타 쌍피다, 그죠? 세수 뭐죠? 1타 3피까지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염소를 돈 주고 사왔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어요. 이런 거다 뭐예요? 동계차. 우리 판례입니다, 그게.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동계차고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러한 동계차고가 차고를 이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동계차고는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어떻게 해요?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면 요 때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염소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염소를 구입하면서 제가 이 염소 사는 이유가 임신한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신 안 했다면 차고리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원래 염소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는데 아저씨 이 염소 임신했습니다. 1타 쌍피입니다. 뭐 쓰리피입니다라고 하길래 그날에 넘어가서 염소를 샀다면 무슨 차고죠? 유발된 동계차고니까 차고리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3 동계차고 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2번 동계차고에 대한 학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견해가 대립돼 있고요. 다수를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판례죠, 그죠? 그래서 판례 해가지고 맨 밑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판례는 동계차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그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라는 말은 뭐예요? 그 동기가 뭐죠? 표시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계속 보시면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뭐된 경우에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계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돼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지만요? 유발이 돼야지만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해 놨는데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밖에 매매 대상에서 포함됐다는 시공모의 말을 믿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재 보시면 그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기속재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기속재산이란 말이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해요. 그걸 왜 기속재산이라고 그러냐면 해방이 되면서 국유로 기속시켰거든요. 그죠? 해방이 되면서 일본 놈 재산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로 했어요? 국유로 기속시켰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기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기속재산이란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현재 국가 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뭐죠? 기속재산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기속재산이라 그래서 그 부동산을 국가에다가 뭐 했냐면 증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속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증여하게 된 뭐예요? 동계차고인데 누가 유발시켰어요? 공무원이 유발시켰으니까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소할 수 있다는 말의 반복인 거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취소 요건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처럼 보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 된 경우에 일단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여기서 표를 하나 좀 그려드릴게요. 표를 뭐 이 표를 그려드리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려드린 것이 매울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갑원인데 사람에 관한 착오입니다. 사람이 뒤바뀐 거, 당사자가 뒤바뀐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갑돌이 땅이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지 갑돌이 거냐 갑순이 거냐 사람은 뭐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착오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다만 증여나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개성이 중요한 계약은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갑순이한테 장미꽃 백송이를 줬어요. 뭐 한 거죠? 증여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가 꽃을 받은 게 아니라 털복숭이 갑돌이가 꽃을 받았어요. 이거 빨리 취소하고 찾아와야죠. 그죠? 왜요? 이놈이 어떻게 꽃 받고 나서 이 자식이 남자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계약들은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임대인이든 간에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뒤바뀐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월세를 똑바로 내는지가 다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돌이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갑돌이 게 아니라 뭐죠? 갑순이 거래요.
뭐제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뭐 하면 그만이요? 살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지 집주인이 누구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입자가 달라지면 달라지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양복도 깔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월세 잘 내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세를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죠? 노숙자 같은 이상한 저 같은 놈이 앉아 누워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비대차. 소비대차는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기억나시죠? 했었죠. 소비대차. 소비대차 했나요? 안 했나요?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면 대차라는 말이 자꾸 나올 텐데 대차라는 말은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뜻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못 느끼셨겠지만 9시 뉴스에 대주단이란 말이 잘 나와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안 들려서 그런데 대주단은 뭐예요? 빌려준 사람의 모임. 과거 용어로 하면 뭐죠? 채권단을 요새는 또 대주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하고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주. 빌리는 사람이 뭐예요? 차주입니다. 근데 이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비대차는 뭐냐면요. 빌려가지고 그 물건을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빌리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빌린 돈은 뭐예요?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같은 금액의 다른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죠? 빌린 돈 그대로 갚을 거면 뭐하러 빌려요? 그죠? 따라서 소비대차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을 떠오르시기 바라고요. 물론 돈 빌릴 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용대차란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임대차도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사용대차, 임대차 같은데 다른 점은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동산을 빌리면 사용대차, 부동산을 빌리면 임대차. 그게 아니에요. 그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무상이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면 그것도 임대차예요. 왜냐하면 여관방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여관방 그대로 뭐죠? 돌려주고 여관비 내니까 유상이니까 뭐가 돼요? 임대차인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랄까요?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해요. 중개사 사무실을 여는데 저희 아버님이 건물이 있어서 아버님한테 사무실 건물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건물이다 보니까 공짜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무상이니까 뭐가 돼요? 사용대차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 오셔서 야, 인마, 자식아, 인마, 부자지간이라도 자식아, 기본은 해야 제가 조금 챙겨드린다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유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되는 거죠. 개념 정리되시죠? 그죠? 자, 소비대차는 뭐라고요? 돈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자, 소비대차 계약이나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채무자냐에 따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달라지고요. 따라서 채권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소비대차 계약이나 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가 채권자든지 간에 계약 내용대로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갑돌이한테 빌린 줄 알았더니 갑순이 들어요. 뭐 갑순이 돈 갚으면 되는 거지. 뭐 채무자 입장에 누가 돈 빌렸더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납원해가지고 물건인데, 이건 그냥 중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건이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따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전에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기억할 노란색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 있어서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에요. 문제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하지 않고요.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노란색을 쓰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었는데 이상을 샀는데 왜 샀냐면 농사를 지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이 땅이 손 자갈밭이어가지고 하천부지여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경계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경계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건 뭐죠? 중요 부분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이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가 가격입니다. 제가 이 땅을요, 1억이라고 해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9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드는 거죠. 아니, 돈만큼 중요한 게 뭐 있어, 씨. 그죠? 그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가격이 잘못된 것을 중요 부분이라고 하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요, 불리하면 다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샀어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취소해 버리겠죠. 팔았습니다.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 사람이 취소해 버리겠죠. 다시 말하면 이 거래라는 것이 거의 유지되지 않고 뭐 대부분이 다 뭐가 되겠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취소할 수 없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산출되는 거예요? 가격이 산출되는 거고요. 이런데 만약에 가격이 시가가 중요하다 그러버리면 불리하면 다 뭐예요? 착오리로 취소할 테니까 거래 안전 심각하게 뭐죠? 훼손당할 거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판례는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해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수구랑 지적 부족은 이런 문제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이거든요.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지적 제도가 엉터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 제도는요,
언제 만든 거냐면 가슴 아프게도 일제시 때 일본 놈들이 측량해 놓은 거예요. 참 쪽팔리죠, 그죠? 지금 2014년을 달리고 있는데 일제시 때 일본 놈들이 측량해 놓은 걸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나가 측량해 보면요, 지족도와 일치하는 땅이 거의 없어요. 좀씩 다 뭐가 있는 상태냐면 오류가 있는 상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가격과 마찬가지로 불리하면 취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적제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엉터리인 상태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중요 부분이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팔았는데 좀 넓으면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좁으면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2, 3년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완벽한 지적제도 가질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수량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오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토지 거래 보시면 느끼셨을 텐데 보통 가서 보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작아 보이는데 측량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고도 안 된다 그래요. 계약서 쓰고 하라 그래요. 일단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작단 얘기죠. 그죠? 자신 있으면 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주고도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일단 진짜 작단 얘기고, 계약서 쓰고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 쓰면, 계약하면 뭐죠? 빼도 박도 못하니까 어떻게 쓰고 측량하라고 자꾸 이렇게 꼬신단 말이죠. 그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뭐죠?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 사용대차인 줄 알고 빌렸는데 나중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연대보증으로 결론 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측에 있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해오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다 라는 생각하시고 다음 중 중요 부분인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뭘 찾으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걸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다만 요거는 뭐죠? 따로 기억해 두셔야죠.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났어요. 그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뭔 소리가 쉽죠, 그죠? 여러분들 과실이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고 있는 거는 뭐요? 악의.
알 수 있었던 거는 과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과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알 수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착오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을 지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착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을 지됐음을 알고 있는데도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착오라는 말을 실수라는 말로 많이 쓰시죠. 또 실수라는 말을 뭐죠? 잘못, 과실한 말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따라서 착오는 항상 뭐가 내포할 수밖에 없어요? 과실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면요? 중과실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실이란 뭐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니까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을 우리가 뭐죠? 과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정도의 차이죠. 그죠?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이걸 어떻게 문제 풀면서 구별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믿었어요.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로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보냐면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거든요. 안 떼어봤는데 며칠 지나서 꺼림칙해서 떼어봤더니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왜요? 경매되면 보증금 날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해요 라고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본 것은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제가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땅을 구입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해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아우 여기 동네 다 공장 쳐요, 아유 뭐 다 지는데 뭐 그걸 걱정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최근에 겪는 건데 지금 여관을 팔았어요. 여관을 팔았는데 지금 그 산 사람이 뭐냐면
그 여관을 개조해가지고 청소년 뭐 이렇게 뭐 숙소 뭐 이런 거 유소스 이런 걸로 쓰려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이래서 차고를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관을 매입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을 쓸 마음이 있다면 누가 확인해 봐야 돼요? 지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가 전혀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청소년 수련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여관 매매 계약을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중개업자나 누가 매도인이 아, 그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차골리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연습해 볼까요? 자, 제가요. 전원주택을 지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는 건축법의 제한으로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일단 이건 뭐예요? 동계차고자. 따라서 차골리로 취소하려면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땅 사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용도로 사는 겁니다라고 만약에 표시를 했다면 일단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되는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못 짓게 됐다면 명백히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아직 넘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이 동네 다 전원주택 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또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나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잘못 산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단 부부싸움 한판 하십니다. 너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해가지고 막막 울고불 짐싸 나오고 막 이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술을 소주 먹으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이런다고. 계약금 안 날려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배운 요 요건에 부합한다면 차골리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골리로 취소한다면 굳이 계약금을 뭐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 뭔가 좀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용도대로 쓰지를 못한다거나 뭐 이게 지금 약속과 다르다거나 뭐 지들이 한 말과 다르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계약금부터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차골리로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뭐예요? 취소하면 계약금을 안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은근히 뭐죠? 실생활에 알아두시면 경제적 손해를 뭐죠?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재 내용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이제 적용범위 나와 있는데 뭐 똑같아요.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 뭐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는 말이 나오고 차고와 관련 문제는 일단 오늘은 못 하겠죠. 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다른 제도와의 경합도 우리가 다른 것과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요. 188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되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바로 189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할 거냐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사기. 사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죠? 민법은요.
공부해 보시면 야,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막 이렇게 시험 문제를 떠나 가지고도 내가 진짜 참 이게 살면서 꼭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막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뭘 일으켰냐면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이걸 빼면 이게 뭐라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죠? 그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전원주택을 못 짓게 됐다. 그럼 이건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놈이 저를 속인 거라면, 그죠? 못 짓는데도 짓는다고 뭐죠? 속인 거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가는 거죠. 그죠? 사기란 기망, 속였고요. 그 속임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그 착오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걸 좀 검토해 보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요.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만약에 속이는 게 없으면 그것은 사기가 아닌 거죠. 조심할 것은 기망은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로도요?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요, 뭐가 있을까요?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와 고려청 잡은가 보다 막 이러는 거죠. 저는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생각만 했지 암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와 대빵 비싸게 했죠 하면서 1,000만 원 주고 그놈을 들고 가더라. 그럼 저는 암소리 안 했더라도 이건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은 그 도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러한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사람이 침묵을 하는 것은 기망으로 봅니다. 따라서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 어떤 판례가 있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근데 그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암수리 안 하고 분양을 했어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정도는 뭐예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면 기망으로서 뭐가 된다고요?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이 위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게 다 사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그죠? 안 속여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근데 많이 속여봤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모든 기망, 속이는 것이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 기망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말은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기치면 몇 년 형에 처한다는 법은 있지만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속였고 속이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죠? 위법한 것이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음식점 가서요
식당 이모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가셔가지고 이모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 그럽니다. 추천하는 거 주로 뭐죠? 모듬 추천하죠. 비싼 거 추천하죠. 그죠? 왜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봤더니 맛이 드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이모는 저에게 명백히 뭐예요? 기망한 거죠. 그래도 사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학원 오셔가지고요. 원장 중에 안 계시는데 원장님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와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면서 여기 민법 선생 강의 잘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해요? 끝내주게 잘한대요. 들어보니까 드럽게 못해요. 그래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강사가 강의를 못하는데도 잘한다라는 정도의 기망은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은 무조건 맛있다고 합니다.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무조건 강사 잘한다고 해요. 아, 강사 강의 들게 못하니까 한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기망이라 하더라도 속이는 거라 하더라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그랬더니 잘 된대. 목이 끝내준대. 여기 뭐 끝내주고 월 500씩 그냥 꽂힌대요. 그래가지고 믿고 상가를 분양받고 보니까 500은커녕 관리비 마이너스 200씩 나가더라. 그래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고 기망했다면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이다, 사기 분양이다라고 보도되잖아요. 다 법원 가면요.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절대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상가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오로지 누가요? 자신이 판단할 문제. 이해되시나요? 자, 최근에 뭐 많습니까?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은 뭐 실투자금 5천만 원, 월 20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분양 받고 보니까 200이 안 나오더라. 그래도 그거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여주고 임마 니들이 200씩 준다 그랬잖아. 그래봐야 뭐요? 법적으로 보험 못 받습니다. 왜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죠? 월세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제가 그 엊그저께 저번 주 주말에 궁금합니다 와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 그죠? SBS인가 보다 보니까 뭐 토지를 뭐 분양 받았는데 뭐 어쩌저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고 뭐 자제분도 있고 막 그런데 막 결국 뭐냐면 사기라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기 부동산 업자기죠. 무슨 바둑판 문유기죠. 그 다음에 음성 문유지만 이게 무슨 사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 파는 사람은요 그 땅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 이 땅값 더럽게 떨어질 예정이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라고 땅값이 상승할 거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오르더라도 그런 건 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파는 놈 말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땅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절대 누구 말이에요? 매도인 측 말 믿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어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 사람 말 믿는다 그래도 절대로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오늘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 많이 듣고 있죠, 그죠? 저 고의가 되겠죠. 자,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요 고려 청자를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도 그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팔았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실로 속인 거니까요. 따라서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저도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어야 고의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사기 당했다라고 고소하고 뭐 이러려면 그놈이 고의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과실을 속인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진짜 그 재밌는 걸 봤는데, 밥을 아침에 이제 수업가에서 밥을 먹는데 YTN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이렇게 스티커 있더라고요. 요따만한 스티커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붙이면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의 기운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그걸 사가지고 딱 붙이면 허리가 낫고, 뭐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머리에 딱 붙이면 머리가 낫고요. 더 골때리는 거는 자동차에다가 붙이면 자동차가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요 연비가 향상된대요. 황당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사기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그 양반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그죠? 그 양반 어떻게 했습니까? 옷 뒤집어 쓰고 있죠, 그죠? 뒤집어 쓰고 이제 막 기자가 되잖아요. 되면서 이제 물어보면, 아씨,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럼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로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우주의 기를 흡수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서로 우주의 기를 흡수하지 않더라도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놈 전문가야, 전문가. 그래서요 원래 사기치는 전문가들은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속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그놈 그 사기 전문가들은 이 두뇌가 이상한지 먼저 누구부터요? 자기 자신부터 속여요. 자기 자신부터 속여서 자기에게 뭐가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속이더라도 어떻게 얼굴 표도 안 나고, 걔네들은 표도 안 나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뭐요?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카드값 안 내면요, 카드값을 고액을 체납하시면, 안 해보셨지만, 안 하셨겠지만 한 6-7개월 지나면은 신용불량자를 떠나가지고 그 카드회사에서 당신을 사기로 고발하겠습니다라고 고소장 날라와요. 그러면 카드값을 안 내는 게 사기인가요? 그것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것을 못 갚을 거를 뻔히 예상하면서 카드값 못 낼 걸 뻔히 알면서 썼다면 그때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수입이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따져봐서, 만약에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하는 카드를 사용했다면 뭐로 갈 수 있습니까? 사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의야 뭐예요?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의가요, 이단의 고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골려보셨죠?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것까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로또 복권 냈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몸에서 전기가 짜르르 그러면서 아, 뭐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카톡에다가 뭐 그냥 막 이모티콘도 날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이 뭐죠? 기망을 해서 처에게 무엇을요?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죠? 그 단계에서 끝났으면 이게 사기가 아닌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그럼 우리 차 바꿀까? 이렇게 되면 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라는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와이프에게 차를 바꿔도 좋다라는 2단계의 고의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기가 되려면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착오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까지요? 2단계까지 고의가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사기가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라는 말은 원래 말뜻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뭐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뭔 소리냐? 아까 그죠? 패치, 우주 기운을 흡수하는 패치, 그죠? 그거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저거를 넘어가는 분이 있을까 싶죠. 그죠? 근데 그 양반이 그거 해가지고 3억 7천을 챙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넘어가신 분들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넘어갈 정도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그 표우자, 그 넘어간 사람 입장에서 뭐 할 정도라면요?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한번,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수업을 어디까지 한 거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뭐까지요? 요건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뭐죠? 191페이지 하단에 효과, 그죠? 효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효, 그죠? 대리는 안 할 겁니다. 대리는 안 하고 무효.